6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계산 문제예요. 자, 환원제인 FESF 용액 25ml를 황산, 산성에서 0.1 노말농도의 K2CR2O7으로 산화를 시키는데, 예, K2CR2O7이 31.25ml가 소비가 됐대요. 이때 FESO4 용액 200ml를 0.05 노말농도 용액으로 만들려고 할때 가는 물의 양은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산화하는 문제예요. 자, 지금 여기서 환원제가 뭐로 들어갔냐? 환원제는 자기 자신이 산화하는 애죠. 환원제로 들어간 게 FESO4예요. 얘를 지금 25ml. 그죠? 요렇게, 요걸 가지고 산화를 시키는데, 누굴로 산화시켰냐? 산화제. 누구로? 네. 0.1 노말 농도의 K2CR2O7으로 산화를 시켰는데, 요때 사용된 부피가 31.25ml란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경우인 거죠. 이번에는 FeSO4를 200ml를 0.05 노말 농도 이걸로 가할 때, 그때 물의 양이 얼마냐? 그죠?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빠졌나요? 여기 지금 둘다 부피는 있는데, 얘는 지금 농도가 있는데, 얘는 농도가 없죠. 그러니까 노말 농도 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죠? 그걸 알아야 얘의 그 뭐죠? FeSO4 양에 해당하는 뭘 구할 수 있냐? 요 FeSO4의 부피에 이 농도에 해당하는 물의 양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요 노말 농도, FeSO4의 노말 농도 구해요. 자, 그러려면 우리 뭘 이용해야 되냐? 여기 지금 FeSO4 대 K2CR2O7. 자, 얘네 지금 몇대 몇으로 봐야 되냐부터 보겠습니다. 자, 얘 지금 보니까 우리 환원제, 산화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때 얘네 둘이 반응이 1대1이라는 거. 요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뭐 1대1인 이유를 제가 또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요건 그냥 1대1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쉽게 아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CR2O7 이게 2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 FE는 2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한개한개 만나서, 그죠? 산화하는 반응이 있다. 전화수 맞게 하면 1대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FeSO4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몇 노말 농도인지 몰라요. 몇 당량 퍼리터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얼마를 곱했더니 25ml를 곱한 값.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당량이 나오죠. 그죠? 이 당량 값이 K2CR2O7은 얼마? 0.1 노말 농도니까 당량 퍼 리터에 얼마? 31.25ml.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당량 퍼 리터 같으니까 제가 그냥 노말 농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X라고 할게요. X 노말 농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X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0.125 나와요. 아, 그래서, 아, 지금 주어진 환원제 FeSO4 황산 처리 지금 농도가 0.125구나. 그걸 안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주어진 용액을 이제 농도 계산했잖아요. 노말 농도를 계산을 했어요. 그럼 주어진 0.125 노말 농도 200ml에다가, 그죠? 뭐를 더해서, 물을 더해서, 물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Y ml라고 해볼게요. 얘를 더해서 우리가 얼마? 0.05 노말 농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때 지금 구하는 게 여기 들어간 물이 얼마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용액이잖아요. 자, 지금 저기 0.05 노말 농도란 얘기는 용액 1리터당, 그죠? 여기서는 용질이 누구예요? FeSO4가 0.05 당량 들어간 값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용액값, 용액의 리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여기 200리터에다가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주어진 우리 FeSO4 용액에다가 물을 더 넣는 거예요, 지금. 그 얘네 둘이 지금 섞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200ml 들어가면 물은 지금 Y ml 들어간다면 두 개를 다 합친 게 용액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 더하기 Y ml. 그럼 ml 우리 리터로 바꾸면 10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 분해. 용액의 부피는 그럼 구했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FeSO4의 당량이 얼마냐, 요건데요. 물에는 FeSO4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물에는 얘, 황산철이 1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요 황산철 용액에 있는 애만 뭐가 되는 거예요? 당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125 당량 퍼리터인데, 이 리터가 누구의? 요 FeSO4 용액에 해당하는 200ml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로 바꾸면 0.2리터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숫자만 이제 쫙 빼볼까요? 0.05는 계산기 여러분이 넣을 때 숫자만 쫙 빼보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에 이렇게 계산해서 솔버 놓고 미지수 뭘로 두고 요거 y를 x로 두고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하면은 이 y 값이 얼마가 나오냐? 300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쉽지 않죠. 용액에 관해서, 용액의 농도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농도라는 거는 뭐 그게 몰 농도가 나오든 아니면은 규정 농도, 노말 농도가 나오든 밑에는 뭐고 전부 다 용액 겁니다. 그래서 용액 1리터당 주어진 용질이 뭐몰 농도 그러면 몇 몰이냐. 그 다음에 노말 농도다 그러면은 역시 용액 1리터당 요 위에 있는 건 용질이 몇 당량이에요. 요걸 얘기를 하니까 요것 따로 요것 따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